안녕하세요. 머니시그널의 최코치입니다. 오늘 알아볼 매매법은 장기 저평가 우량주를 찾을 수 있는 PBR 매매법입니다. 장기 매매 투자할 때 이 저평가 구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종목을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야죠.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영업이익률도 있고 부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ROE, EPS, PER 퍼러죠. 그 다음에 PBR 뭐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좋겠죠. 그죠? 플러스 여기서 이제 미래성이 있느냐를 보면은 더 뭐 좋겠고요. 그죠? 기본적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딱 한눈에 쉽게 일단은 지금 저평가 구간인가 아닌가 그것을 이제 PBR 밴드로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 일단은 저평가 구간인가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또 공부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보는 것은 우량주 SK하이닉스 주가 차트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SK하이닉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네이버 증권 정보가 들어있죠. 그죠?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페이 증권 여기 밑으로 보면은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요걸로 들어가면은 뭐 대략적인 정보 있고 신종 정보 있고 주주 있고 펀더멘탈 PER, PBR, 에비타, EPS, BPS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여기 뭔가 차트가 있고 그 밑으로 보면은 세부적인 컨센서스가 있죠. 그죠? 매출부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PER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여기 밴드 차트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PER 밴드, 퍼밴드, 그 다음 PBR 차트 이렇게 두 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여기서 공부를 더 하려면 PBR이 뭐냐 요즘 뭐 저평가, 밸류업 이런 것들로 저 PBR 이런 것들 많이 뜨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계산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당 순자산 가치 요것을 이제 BPS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주가로 나눈 것이 이제 PBR이다. 그러니까 한 주당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수치인데 이 주식이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PBR이에요. 이 PBR이 낮다라는 것은 돈이 많이 남는 회사이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날 잘 모르겠고 단순하게 저평가라는 것은 이 PBR이 낮다라는 것이 저평가 구간이고 이 포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숫자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은 ROE이고 자 PBR, PER이 낮은 것이 저평가다. 일단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 PBR 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수정 주가가 요 현재 주가를 표시를 한 거고 그 밑으로 0.8배, 1.2배, 1.7배, 2.1배라고 해가지고 이 무지갯빛 차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 이 밴드는 증권사의 각 애널리스트들이 미래가치를 제시를 하는 건데 그것을 저평가에서 고평가까지 시각화를 한 거예요. 자 그것이 0.8배 낮은 부분, 1.2배, 1.7배 조금 더 높은 부분, 2.1배 고평가 구간 요것을 표시를 한 거고 주가가 여기 밑으로 갈수록 저평가 구간이다. 올라갈수록 고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저평가 구간으로 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미래가치가 더 계속해서 내려가는 형태로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 종목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죠. 성장할 회사의 저평가 구간에 사야지 하락할 회사, 죽어가는 회사의 저평가에 사면은 추가적인 저평가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밴드 차트가 우상향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것 이 PBR 차트가 우상향을 해주는데 이 주가가 밴드 아래쪽에 위치했다 그러면은 성장하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내려갈 때 추가적으로 뭐 ROE라든지 부채비율 뭐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뭐 에비타 PBR 뭐 같이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미래성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모든 종목을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아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고평가 구간이다 판단을 해보고 난 저평가 구간에서 사모아가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1년 2년 3년 사모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고평가 구간에서 사모아갈 수 없죠. 이 고평가 구간에서는 단타나 스윙이나 단기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고 중장기 투자는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여기 밑쪽에서 저평가 구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것을 참고를 해보면 괜찮겠다. 세부적 요것을 갖다 대면 세부적으로 주가 0.8배, 1.2배, 1.7배, 2.1배 각각 가격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보면서 대략적으로 아 얼마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참고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주가 쭉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쌍바닥 찍어주고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런 부분에서 산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평가 구간에서 내가 살 종목을 참고를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정말 저평가다 참고를 해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제일 저평가를 찍었을 부분이 대략적으로
2022년 12월 29일, 2022년도 12월, 1월 이 정도가 완전 저평가 구간이었죠. 아, 그 다음에 적정 주가로 올라와주고 이제 고평가 구간으로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022년도 12월, 2023년도 1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크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쭉 내려오고, 아, 좀 전에 봤던 수정 주가와 똑같은 모습 보여주죠. 밑쪽에서 쌍바닥 찍어주고, 2022년도 12월 여기고, 2023년도 1월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저평가 구간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죠. 여기를 찍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저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고평가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종목이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죠. 그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AI 시대에 반도체 HBM이 맞물려서 저평가에서 고평가까지 짧은 시간에 빨리 올라간 거죠. 그죠? 자, 여기 밴드상에서는 고평가 최고평가 구간 2.1배가 17만 5천원 근방이네요. 대략적으로 여기가 17만 5천원. 여기도 고평가 안 되죠. 이제는 고평가 중에 고평가가 되죠. 그죠? 자, 이런 종목들이 고평가 찍고 그 좀 다시 저평가로 가는 종목들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거품을 걷어내고 2.1배나 1.7배에서 바닥을 다시고 다시 고평가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보여줍니다. 대세를 탄 종목들은, 고평가로 대세 탄 종목들은 다시 PBR 안쪽으로 들어온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다음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네이버 증권에서 현대차. 자, 여기 보면은 PR은 저평가 구간이에요. 근데 PBR은 지금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 저평가 구간 0.5배에서 쌍바닥 찍어주고 이제 고평가 0.7배까지 올라갔죠. 자, 0.7배니까 1배, 1.2배, 1.6배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 또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0.5배인데 0.3배, 0.2배까지 저평가 구간도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참고 가능하지만 각 증권사 HTS에서도 이렇게 또 제공하거든요. 키움 증권 기준으로 0919 여기 스냅샷 들어가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PR 밴드, PBR 밴드 있습니다. 자, 여기는 0.26배까지 표시를 해줬고, 그럼 0.44배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 제시된 제일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다. 0.44배도 완전히 저평가죠, 그죠? 0.44배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네이버에서 0.6배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0.96배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더 고평가 1배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자, 그 밑으로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종목 분석에 쭉 내려가면은, 자, PBR 차트가 예상치 컨센서스가 막 엄청 우상향을 하지 않죠. 성당성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체되어 있는 순간에서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바로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1배 수준에서. 자, 1배가 꺼지면은 0.8배도 있고 0.6배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 밑에도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워낙 고평가 구간이 섰기 때문에 1배 수준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순간이고,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무조건 저평가 구간에 왔다고 그것을 V자 반등으로 보시면 안 된다. 여기 플러스 컨센서스, 그 다음에 미래성,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시각적으로 지금 저평가 구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어제 올려드린 시총 21위 LG전자입니다. 자, 종목 분석에, 자, PBR 차트가 저평가 구간 0.7배 수준에서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고, 요렇게도 지금 반등, 요렇게 하다가 또 최근에 반등이 나왔죠.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 아래, 그 다음 여기서 반등이 자주 나오는 1배 아래에서는 저평가 구간이다. 1배 아래. 이 1배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밴드를 보면은 컨센서스가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죠? 자, PER은 급격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TS에서는 이렇게 뭐 시총 상위 우량주를 보시다가 이제 순서대로 쭉 둘러보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계속 바뀌죠, 그죠? H&M, 자, 저평가 구간이고, 한국전력, 자, 크래프톤 저평가 구간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여기. 에코프로 고평가에서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고, 삼성 SDS 저평가 구간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 저평가에서 바닥 만들어주고 있고, 1.12배에서 1.45배까지 반등이 나온 상태. 자, 아모레퍼시픽 저평가권에서 한 번, 두 번 찍어주고, 자, 중간 정도까지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등을 준다는 아니지만, 저평가권에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추후에 그쪽 업종 섹터로 좀 이슈가 있겠다 싶으면은, 한번 매집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좀 중기적으로. 쭉 또 밑으로 내려보니까, 188위의 원익 IPS, 저평가 구간에서 살짝 이렇게 중간 정도까지 반등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야, 반도체 관련 회사가 쭉 여기까지 저평가까지 내려왔는데, 반도체는 지금 AI 시대에 또 필요하지 않아. 근데 너무 저평가인데, 사무화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또 쭉 내려보니까 195위에 이마트. 이마트는 저평가를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는데, 아무리 저평가라도 밴드는 정체되어 있고, 지금 회사가 성장하지 않고, 점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사잖아요, 그죠? 아무리 저평가라도 좀 매력이 없다. 그러면 더 계속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LG 이노텍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는데 성장성이 보이고, 퍼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AI 시대에 필요하고, 뭐 전기차에도 그 다음에 애플에도 공급을 다 하고 있는데 뭐 요즘 요렇게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요렇게까지 내려갈 거 생각을 해보고 또 장기간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로 또 삼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오늘 요거 뭐 PBR 밴드 하나만으로 다 저평가 구간이고 거기서 사면 무조건 수익 난다는 아니에요. 일단 시각적으로 우량주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1차 필터링 정도 할 수 있는 거다. 추가 공부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미래성 등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당연히. 하지만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성장을 할 건데 지금은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1차적인 필터링으로 알 수 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꾸준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상승 종목 매수 타점과 함께 그 종목들의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단기 보유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자료를 필살 매매법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